안녕하세요. 굴러라 백곰입니다. 먹고 사는 게 뭔지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캠핑 가는 길입니다. 마지막 영상에서는 오늘 사슴. 오, 방금 도로에 사슴이 뛰어들었어요. 마지막 영상에서는 제가 반팔 입고 고기 먹는 모습을 담았었는데, 지금 캐나다는 겨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평균 기온이 한 4도, 5도? 제법 쌀쌀해요. 그래서 더 추워지기 전에 차박 캠핑 떠나고 있어요. 사슴이 나와서 말인데, 지금 사실은 이제 곰 사냥 시즌이 끝나고 온타리오주는 사슴 사냥 시즌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친구 아버님께서 일단은 사슴을 잡으시겠다고 올라가셨는데, 제가 이제 후발대로 쫓아가고 있습니다. 잡을지는 모르겠어요. 자, 오랜만에 백곰과 함께 주말 육식수행 한번 떠나보시죠. 백곰답게 먹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아, 점심을 걸러가지고. 맛있어. 있어. 그러니까 여자들이 뻑이 가지. 아, 이제 좀 살 것 같네요. 아,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빗방울이 굵어지고 있습니다. 아, 이 느낌 싸운데 이거. 산한 곳에서 빗소리 너무 좋습니다. 매력이 있어요. 아버님은 네, 지금 사슴 사냥 들어가셨고, 이게 해가 지기 전에 사슴 사냥을 마쳐야 돼가지고 못 잡으시면은 바로 오신다고 해요. 비가 좀 오긴 오는데 불 피우고 이제 저녁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이고, 저 오다가 아버님 사슴 칠 뻔했어요. 그 벨이 지나가지고 꺾어지잖아요. 여기 올라면은 꺾어지는 데 있잖아요. 그거 딱 꺾어가지고 직진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갓길에 요 사슴 뿌리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그냥 거기 있겠지 했는데 갑자기 뛰어나와가지고 뒤에 다행히 차가 안 와서 브레이크를 밟았죠. 근데 제 옆에 1차선에 SUV가 쭉 달리다가 그걸 본 거예요. 걔도 그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사슴이 그냥 그거를 딱 뛰어넘어 버리더라고요. 아, 이제 제가 먼저 잡을 수 있었는데 오늘 브레이크를 밟아가지고. 그러게 말이야. 청수증 끝나면은 또 활로 잡고. 여기서부터 저까지 60야드야 딱. 아, 진짜 아버님 사냥꾼, 완전 사냥꾼 포스인데요? 사냥꾼 포스. 네, 이렇게 차박 세팅은 후딱 마쳤고, 이제 뭐 곰이나 이런 게 훔쳐갈 수 있어서 부식 먹을 거는 차 안에다 놓고 지금 고기 구워 먹으려고 불 피우고 있어요. 오늘은 좀 책도 보고 안락하게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힐링을 할 생각입니다. 아우, 좋아. 아이고, 환장하십시오, 어머니. 아유, 땡큐. 네. 웰컴. 필요한 좀 말씀하세요. 네. 웰컴 투 맥컬라. 많이 먹었어요. 아우. 오늘은 조금 특별한 고기 구이 할 건데요, 아버님. 돌에다가 이거 구이해서 구울 거예요. 이거 맛있더라고요. 그래? 목살 이렇게 해서. 자, 요 쇠 망에 돌을 부어서 이 돌에다가 고기를 구울 거예요. 그래서 녹이 좀 쓸었는데 한번 싹 태워버리고 깨끗하게 소독해서 고기 구워 먹을게요. 고기는 목살 좌우 넘 떼왔고요. 이거 이제 한번 돌 달궈졌으니까. 여기 돌들은 금방 깨지고 그 다음에 비닐처럼 일어나서 못 써. 내가 해봤거든. 굵은 조금 이걸 뿌려서. 자갈에다 구운 건 처음 봤다. 야. 이게 자갈이 안 깨지니까 불을 저기 해도 안전해요. 안 그러면 맛박 깨지더라고요, 이거. 아니, 이거 고깃집에 이거, 야, 이거. 응. 이거 대박이네. 고기. 네, 이거, 이거 맛도 있고. 아주 기가 막힙니다. 초벌도 끝났고, 깍두기도 맛있게 썰어서 한 번만 더 익혀서. 묵은지에다가 쌈장해서 조촐하게 후식으로 라면 하나 일단 끓여먹고. 돌이 뜨겁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제 드시면 돼요.
네, 한번 아, 드셔보세요, 아버님. 시식 한번 해보십시오. 예, 네, 간은 했으니까. 아, 색깔 좋네. 부드럽죠? 어우. 예, 기름기가 쫙 빠져가지고. 차돌구이? 예. 차돌구이. 자, 요건 돼지 앞다리. 앞다리살. 돼지 앞다리살에 번데기 따뜻하게 좀 먹고. 앞다리살이 맛있게 구워졌고, 이제 후식으로 라면 먹으려고. 고기는 이거면 충분하시죠, 아버님? 아우. 네. 더 이상 못 먹어. 네, 이거는 라면 따뜻하게 한 그릇 하시고. 아니, 이렇게 고기 구우는 건 또 처음 봤어. 개발이라는 게. 육식수에 고기의 진심. 이야, 이건 굴러라, 배꼽. 배꼽이 착하네, 착하. 맛있어. 단합에다가도 계속. 그렇지. 단합에다가 참. 번데기. 예술이네. 아버님 군대 계실 때 반합에다 라면 안 끓여주셨어요? 어, 많이 먹었지. 네, 반합에다 또 추억에 또 밥. 반합 라면 거기다 하면 밥이 잘 된다고 또. 진짜 추억의 반합이다. 네, 이게 또 센 불에 끓이니까 또 면이 쫄깃쫄깃하게 맛있더라고요. 반합 라면이 이게 정말 반합은 밥을 들어다 밥 얻으러 다닐 때 갖고 여기다가요? 훈련 나가면 반합 갖고서 민가집에 밥을 들어 다닌다. 그러니까. 아니 군대에서 밥을 안 줬어요, 아버님? 동냥을 해요? 근데? 모자라가고 배고프서 민가에 내려가세요? 어, 믿거나 말거나 진짜야. 몇 년도 군 생활하셨어요, 아버님? 73년도, 4년도. 우와. 그렇죠. 라면은 이제 밖에 나와서 먹어야 이게 맛이죠. 다 먹었어요. 요즘에 제가 최근 며칠 한 한두 달? 이게 뭐 부록이라고 하잖아요, 부록. 근데 약간 인간관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막 생각이 많아졌었어요. 네. 근데 인간은 남한테 뭘 얻으라기, 뭐 얻으려고 보다 내가 무조건 베풀면 되는 거고. 네. 네. 가까이 안 할 사람은 안 하는 게 나한테 인생에 좋은 거야. 맞아요. 수소 없이 사람 많이 만나는 거 좋아. 하나도. 제가 많이 좀 느꼈어요, 이번에.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 배반형이야, 배반형. 배신, 배반형. 무슨 말인지 알겠어? 배신이나 뒤통수 나는데 잘못되길 은근히 바라지. 사람들이 질투를 해요, 질투를. 어, 그러니까 질투. 진짜 의리 있고 친한 친구들은 아, 뭐 하나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데 인스타그램 뭐 올리면은 어이구야, 뭐 멋있다, 재밌겠다 하는데 그냥 질투만 해요. 사람들 시기하고 질투하고. 혼자도 할 게 얼마나 많고 즐길 게 많은데, 그렇잖아? 맞습니다. 아, 한 끼 아주 그냥 오랜만에 맛있게 먹었어요. 번데기. 참 어렸을 때 학교에서 이거 많이 먹었었는데, 번데기. 이러면 이제 연식이 공개가 되나요? 요즘 애들은 이 맛 모르죠.
이제 먹은 거는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불멍타이. 요가 파이어. 네, 젖은 나무는 이렇게 에어 매트리스 충전하는 이 펌프로 이렇게 하시면은 그래도 불이 좀 잘 붙어요. 세상에 진짜. 야. 요즘에 그 개가 한 말들이 되게 유행이잖아요. 그래요? I'm 실내예요. 아, 그래서 요즘에 막 그 개그 프로그램들 많이 없어졌는데 너무 재밌어요. 그거 보느라고. Why am I looking at you? 야, 불멍. 좋지. 아, 불 너무 좋은데요, 아버님? 이게 멍치가 좀 좋아. 아, 불. 문 닫겠습니다. 식량 창고가 여기 있어서 책 보다가 배고프면 과자 먹고 라면 끓여 먹고 빵 먹고 해도 되겠네요. 아늑하니 너무 좋아요. 나만의 공간 차박 매력 있습니다. 불편한 건 어쩔 수 없는데 매트리스도 빵빵하고 침낭도 두껍고 해서 자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또 아침에 딱 햇살 받으면서 눈 떴을 때 새들 지저귀는 소리 듣고 상쾌한 공기 마시면서 커피 한잔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재충전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네. 한 번씩 이렇게 왔다 가면은 많은 것을 얻고 이제 좀 생각의 정리도 하고 그러고 가는 것 같습니다. 좋은 기운 얻어서 가는 것 같아요. 내일은 날씨가 너무 좋대요. 그래서 아침 일찍 아버님은 이제 사슴 사냥을 나가실 거고요. 숲으로 저는 일어나서 좀 멍 때리고 책도 좀 보고 하다가 낚시 한번 도전해 볼게요. 네. 꼭 자고 아침에 또 뵐게요. 굿나잇.